출발했습니다. 삼성의 공격. 자, 조금 간단하다. 뭐 그냥 쉬운 상대처럼 얘기를 했었는데 네. 예선에서는 쉽게 정말 쉽게 이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수비를 붙어서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안쪽으로 돌파 이후에 두 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죠. 박병주의 득점. 수비. 자, 가로채기 시도 하지만 지켜냈습니다. 지금은 수비 파울을 선언하면서 직전에 SK가 공격을 주도하고 있는데 드디어 득점이 나왔습니다. 김태훈. 자, 지금 뺏겼어요. 그리고 빠르게 속공 함수영. 함수영 조금은 불안하게 얹어놨습니다. 아. 박병주 안으로 돌파 올라가는 과정 블락에 걸립니다. 또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파고들면서 결국에는 만들어냈습니다. 이상준. SK의 공격. 박병주. 오픈 찬스 석점 꽃입니다. 올해 경기 첫 번째 석점. 주인공은 이재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파울 관리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지금 SK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세트 오펜스 SK가 공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투입이 된 김성훈, 최준영 얹어 넣었습니다. 골에 있는데 성공률이 참 낮네요. 자, 태영진 들어가지 않았고 이시현. 그리고 여기서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태영진의 득점 빼줬고 다시 우중간 안으로 침투합니다. 오! 자, 이 장면은 아하. 오! 오! 네. 역시 김성우. 양 팀이 삼성이 SK와 예선에서는 49대 15로 이겼었는데 네. 네. 자, 석점이 나왔습니다. 자, 좌중간에서의 석점. 이쪽으로 오버헤드 패스 끌어냈습니다. 함수환이에요. 함수환 가볍게 얹어놓습니다. 우리 이제 최선을 다해서 경기 마무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태영준. 아, 그렇죠. 그리고 티빈 김태우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병 구조가 올리면서 양 팀의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자, SK와 삼성, 삼성과 SK의 S더비 중등부 결승 스코어 36대 14로 결국에 삼성이 중등부 결승에서.